감지하겠습니다. 불가표를 많이 잡으려면 예. 우리 주호영 의원님이 아주 대가시나 잡죠. 대가시나. 조금만 제가 차례가 오고 어제 갔네요. 계속 들어왔습니다. 우리 민족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가는 것이 이어면서 해 새로운 걸 해야 될 혁신이지. 민족도 한 민족이고 밥 먹는 것도 한식이고 예. 그걸 우리가 지켜야 돼. 맞습니다. 집도 한옥이잖아요. 저도 한강입니다. 들어와서 제가 부산에서 한 두 번 정도 살았었는데요. 통도사를 자주 왔었어요. 아, 그러시구나. 예. 그런데도 책 한 권 들고 이제 앉아서 연못 입고 이렇게 다리 이렇게 입고 극나가 있었어요. 극나가 예. 그 여섯 번 이상은 2008, 7, 8년? 그때 이곳 청주에 수동 성당에서 성 안나 유치원을 다녔고 네 번 과천을 당하고 그 처음이 바로 이곳 부산이었습니다. 사직에서 돌대 야구를 한동훈 위원장은 정치인이 되더니 거짓말만 늘었습니까? 당시 프로야구 경기는 코로나19 여파로 취소되거나 아예 무관중으로 치러졌습니다. 무관중인데 어떻게 직관을 했다는 말입니까? 다시 한번 힘차감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릴 적에 충청인으로 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이 빨라진 것은 사실 원래 제가 충청도 사투리를 썼었는데 서울 와서 일부러 그걸 좀 서울만 따라 하다 보니까 말이 오히려 좀 더 빨라졌습니다. 제 인성이나 제 태도나 제 예의나 이런 부분들은 모두 충청인의 마음으로부터 배운 겁니다. 꺾이지 않는 의기, 절개입니다. 그것이 바로 충남인의 정신이죠. 고맙습니다. 돌발 영상 잘 보셨나요? 다양한 시사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왼쪽을 눌러 YTN 돌아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